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답이 달렸는데요. 네. 자, 정답은요. 5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을 우리가 그 환자분들에게 그 질문을 할 때 가족 중에 혹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앓으신 분이 있습니까? 꼭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맥경화에 그런 생기는 모습이 똑같아요. 내가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모습을 타고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집안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담배 피면 안 되고 네. 식사 조절 잘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 조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같이 막 이렇게 육식하고 막 응? 막 살찌고 이러면 안 돼요. 담배 피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엔 안 생긴다? X. X요? 네, 맞습니다. 맞죠?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죠. 네. 20대도 올 수 있고 30대도 올 수 있다. 네. 당뇨병 환자는 협심증에 잘 걸린다. 반반 나누셨네요. 네. 볼까요? 자, 정답은 5입니다. 네. 당뇨병 환자는요, 혈관이 빨리 망가져요. 당뇨병 환자가 옛날에는 대개 감염, 그것도 이 고혈당증, 또 케토산증, 이런 거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당뇨가 많이 잘 조절되는데 결국 오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의 가장 합병증은 뭐냐면 혈관이에요. 콩팥이나 망막처럼 미세혈관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빨리 동맥경화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다 할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담배는 협심증의 주 원인이다. 이거는 뭐 5가 아니면 네. 그죠? 담배? 그죠? 담배는 암도 많이 발생하지만 혈관이 빨리 망가진다. 또 수축시킨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근경색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이 올 수 있다. 강의 잘 들으셨으면 자, 5겠죠? 네. 100점 맞으셨어요. 자,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죠. 네. 네. 궁금증을 다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이제 그 진단이 되면은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 조영술이 가장 중요한 정밀 검사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치료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풍선 확장이나 스텐트 튜브망을 넣을 건지 아니면 수술 우회수를 할 건지 할 수 없이 약만 먹어야 될 건지 네 가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약만 먹어도 되겠다면 좋은 거죠. 네. 또 이거 보니까 스텐트 넣어놓고 수술도 할 수 있겠다. 좋은 거죠. 다 망가져서 할 수 없이 약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죠. 이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치료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을 보기 위한 검사 방법이고 저희가 이렇게 조영제라고 하는 물감을 이렇게 심장 속에 조영제가 들어가서 혈관의 협착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6세 된 남자 환자 분이시고요. 그리고 워낙에 협심증 증상이 오셨는데 운동하실 때 활동하실 때 가슴 통증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했고 조영술을 당해서 한쪽 혈관에 심한 협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풍선 확장술을 위한 혈관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관상동맥 그리고 혈관에 비교적 원위부 쪽에 위치한 혈관 쪽에 협착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네, 좁아진 혈관에서 넓혀주기 위한 풍선 확장